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라틴 축제에 갔던 영상을 만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기관에 대한 ST 존스라는 기관에 대한 다양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어요. 아들은 이곳에서도 즐거운 그림을 잘 그린답니다. 좋은 그림을 잘 그리시지요. 아빠의 선물인 것 같아요. 라틴 축제가 보이시지요. 장신구를 파시는 분들이 잘 하고 있었어요. 축제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의 손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타코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라틴 음식으로 타코가 보이십니다. 이곳은 시내 한 공간에 있는 공원이에요. 굉장히 교통이 편리한 곳이지요. 오클랜드에서는 가장 번화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식도 보여드렸고 예쁜 인형들이 라틴의 분위기를 풍겨주네요. ST 존스라고 구급차를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이 기관에서 자기 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해주시고 있네요. 이곳의 응급번호는 111입니다. 혹시 이곳에서 해주신 응급 상황이 되면 111을 누르시면 돼요. 이 나라에서 굉장히 존경하는 장군의 동상을 보고 계십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던 장군의 모습이시네요. 축제장의 모습이 굉장히 흥성흥성하지요. 새들이 한없이 날고 있네요. 젊은이가 많은 거리예요. 거리에서 캠페인을 하는 청년들도 만났어요. 서포트 로컬이라고 하네요. 소상공인을 돕자는 뜻인 것 같았어요.
이곳에는 편의점이에요. 굉장히 커피가 싸고 맛있어서 담아봤답니다. 저는 원달러 커피를 마셨어요. 원달러 커피는 800원이랍니다. 크기에 따라서 1달러, 2달러, 3달러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커피를 만드는 기계로 직접 만드시면 됩니다. 한국의 편의점과 똑같은 시스템이라고요. 커피가 나오는 거가 보이시지요? 서포트 로컬이라는 뭐 하고 팻말을 든 청년이 기꺼이를 해주셨어요. 시내의 골목골목이 크리스마스로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어요. 반짝반짝 별이 빛나네요. 광장의 모습도 굉장히 신선했어요. 럭비를 응원하기 위한 광장이네요. 골목 상권들이 참 정겹지요.